유명한 콘서트는 대구까지밖에 안 와요. 맞아, 맞아. 그 학교 다닐 때 되게 잘난 척 많이 하는 애들이 대구에 015B 콘서트 보러 간다고. 아. 와. 얼마나 부럽든지. 네. 근데 제가 처음 기억이 나는 게 대구 체육관이었는데 90년도예요. 그리고 저도 완전 신인 가수고 015B 형들이 못 내려오고 저만 내려왔어요. 노래만 부르러. 이제 그 반주 테이블로. 그래서 대기실에 저만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. 지금은 친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거예요. 쟤 누구지? 너무 학생처럼 입고 와가지고 그때 제일 쓱 와가지고 아 이름이 뭐예요? 딱 말을 걸어준 분이 김광석 형이었어요. 아 대구 분이시잖아요 또. 처음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서 심심하죠? 네. 커피도 주고 저한테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. 그때 아 이 사람 따뜻한 사람이구나. 그 이후에 형 돌아가실 때가 한 6년 동안 엄청 친했죠. 아. 네. 형을 마지막 본 것도 대구 계명대학교 행사예요. 아. 제가 막 고기를 매니저랑 먹고 광석이 형 저쪽 테이블에서 먹었어요. 제가 농담으로 아 형 잘 먹을게요 그랬어요. 근데 나 농담으로 한 건데 진짜 우리 자리를 계산을 하고 갔더라고. 그게 이제 광석이 형의 마지막. 그러면 그 김광석 씨는 굉장히 윤종신 씨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안 좋으시겠네요. 우리 소고기를 빼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형 장례식 때 가서 너무 그게 가슴에 남는. 그래서 대구하면 저는 김광석 형이 좀 떠오르는 게 있죠.